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내에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인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랑나무꿀 대표 장윤만입니다. 꿀벌은 먹이가 충분하고 가시흥에나 바로웅에 찐득이만 없으면 잘 자랍니다. 오늘은 친환경으로 가시흥에와 찐득이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찐득이와 가시흥에는 꿀벌 애벌레와 꿀벌 몸에 부태해서 체액을 빨아먹고 삽니다. 찐득이와 가시흥에가 많으면 꿀벌이 잘 늘어나지 않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친환경으로 찐득이와 가시흥애를 없애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옥살산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둘째는 숯불을 이용해서 찐득이와 가시흥애류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가시흥애는 영리에서 꿀벌 중에서 부화 기간이 제일 긴 숯벌 애벌레의 알을 낳습니다. 숯벌이 성체로 태어나기 전에 숯벌을 제거하면 찐득이도 같이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개미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옥살산과 글리세린을 이용해서 진드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살산은 하얀색인 고체로 태워서 연기로 진드기를 없애거나 설탕물에 녹여서 벌집 사이에 흘려서 진드기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옥살산은 분진으로 진드기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옥살산이 묻은 진드기는 기도가 막혀서 부식되어 죽는 겁니다. 이 방법은 분진이 꿀벌, 애벌레가 들어있는 벌집의 숨구멍을 막아서 산란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옥살산은 글리세린에 잘 녹습니다. 글리세린에 옥살산을 녹여서 이 녹은 액체를 키친타올이나 행주 아니면은 골판지에 묻혀서 놓아두면 꿀벌 다리에 묻어서 진드기나 응애가 다리나 몸에 묻어서 서서히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랜디 올리버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방법입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파슬리, 죽순에도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옥살산 글리세린 처리의 장점은 다른 약제는 일주일 간격으로 네번 처리하는데 옥살산 글리세린은 한번 올려놓고 한 21일 정도 있다가 거두면 됩니다. 잔류가 되지 않고 한 번만 처리하면 돼서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피부에 묻거나 호흡기로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글리세린은 화장품이나 비누 만들 때 첨가해서 보습 효과를 주려고 사용합니다. 냄새에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액체로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아서 보습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벌한 통당 재료는 글리세린이 31g, 옥살산이 25g입니다. 옥살산을 녹이는 방법은 글리세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 3분 정도 돌려서 70도로 맞추거나
중탕에 글리세린을 넣고 계속 저어줘서 투명할 때까지 되면 7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옥살산을 넣고 계속 젓다 보면 다시 다 녹아서 투명한 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행주나 골판지에 뿌려주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꺼내서 한 70도 정도가 된 글리세린에 옥살산을 붓고 다시 잘 저어줍니다. 한 2분 정도 저어줬다가 그거를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고 33분 정도 다시 또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투명하게 녹습니다. 옥살산이 묻은 골판지는 위에 영상에 보는 것처럼 디귿자로 넣어서 벌집 사이에 한 4개 정도 넣어줍니다. 그러면 벌들이 잘 밟고 다니고요. 그 행주에 한 거는 벌들이 잘 안 밟더라고요. 키친타월이나 골판지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처음 해보는 거라 효과가 어떤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효과가 어떤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